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아싸. 먹기 해야지. 와! 오, 미쳤다. 그 방향으로 했네. 오랜만에 브이로그. 엄청 오랜만에 꾸몄어요. 오늘 성범이 친구 생일이어가지고 제가 낄낄해달라 해서 같이 밥 먹고 놀기로 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상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OOTD. 와, 화장 진짜 잘 됐다 근데. 안녕, 이 친구 소개받으실 분. 빨리 자기 어필, 자기 PR 해. 오, 지금 잘생기게 나오는데 좀? 맞나? 그럼 자기 PR 할 필요가 없네. 이 친구는 품절남이라 안 돼요. 이 친구는 너도 자기 피할래? 응, 나도 새로운 사람. 어, 봄아, 너 얼굴이 안 보여. 어, 봄이 얼굴이 안 보여. 역광이라 그래. 아니야, 상균 잘 보였어. 뒤에 상균이 많이 너무 웃기다. 아니야, 상균 잘 보이는데 봄이 이렇게 하면 안 보여. 상균밖에 안 보인다, 얼굴. 저도 안 보인다. 상균 보여. 봄이 진짜 아예 안 보여. 범이 근데 미안한데 여기 시트랑 색깔 똑같다. 자동차 시트랑 색깔 똑같다. 상규가 더 하얘가지고 많이 비게 되는데. 아, 화장이 너무 잘 됐다. 이거는 우리 사우나에서 봤대. 와, 진짜 상규는 보기가 힘들었어. 왜? 너무 하얘서 몸에서 막 빛이 나는 거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승철이도 진짜 하얗거든? 어. 근데 승철이가 가니까 너무 누래 보이는 거야. 승철이가 하얗다고? 승철이 엄청 하얗다. 아, 진짜? 승철이 속살 못 봤지. 상규 겁나. 난 속살 본 남자 박성범밖에 없는데? 성범이 속살도 까매. 맞지? 진짜 까맣다, 범아, 근데. 경계가 없는데? 역시 메이크업 촬영이 없는 날만 이렇게 메이크업이 잘 돼. 아이 메이크업 너무 잘 됐다, 진짜. 메이크업 너무 잘 됐다, 진짜. 오늘 저희 어디 가요? 일단 애플 매장 가. 애플 매장? 아니, 우리 비싼 데 가잖아. 쓰시고, 쓰시고. 상규가 애플워치 산다 해가지고 따라와. 근데 니 애플워치 왜 사? 그냥. 왜? 플렉스? 생일이라서 수군 좀 많이 했거든, 애들한테. 괜히 여기 오면은 막 아이폰 사고 싶고. 막 이것저것 사고 싶고. 나 여기서 뭔가 상규 생일 박수 칠 줄 알았는데. 너무 생각보다 금방 끝났어. 엄청 잘 나와. 진짜? 어. 뭐가 잘 나와? 내 얼굴이? 응. 색감이 되게 예뻐. 스시 코우지. 우리 다 배고파서 토할 것 같아. 와, 속눈썹 너무 잘 붙였네. 와, 배고파. 나 토할 것 같아, 배고파서. 왜, 여기 넣어줄게. 먹튀 해야지. 이게 또 까먹는 게 나중에. 그럼 내가 써야지, 그럼. 어쩔 수 없지. 안녕하십니까. 쪼글 신부님부터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나중에. 친구 생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공이하고 은행들 함께 란쯤입니다. 예, 비비지 말고 주세요. 신부님 혹시 경상도 분이세요? 어, 여기 부산, 저희 부산에서. 은행이 진짜 쫀득해. 침 나온다. 자연산 광어. 진짜 맛있다. 빨리 그거 먹고 싶다. 밥알을 먹고 싶다. 영귤이라는 글에다가 육류잖아. 둘 다 제주도산. 맛있다. 식감이 끝이 안 나. 오징어게 헤르메스. 와, 진짜 식감이 끝이 안 나는데. 식감이 안 끝나. 와, 진짜 맛있다. 이거예요? 와, 소금이랑 진짜 잘 어울려. MT 세대들 좋아하는 가리비 청계알 크림. MG. MG.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성게알 맛이 안 나. 진짜 맛있지. 얘가 제일 좋아한 맛이야. 크림치즈 맛 나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러다가 이제 또 다른 조금 더 저렴한 데 가서 우니 먹으면 비린내 확 나는 거 진짜. 우니 아니에요? 어, 그럼요. 너무 맛있다. 감사합니다. 샤머 알죠? 샤브샤브 그 게짱. 그냥 스팸이야. 샤머는. 식어초야? 잠깐만.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다발이 싹 터지면서 삼동백. 두 개 먹을 거야? 하나 먹을 거야? 하나. 혹시 이거 향이 무슨 향이? 라임이에요? 아, 진짜. 청귤 같은. 연규? 와, 향이 너무 좋다. 너무 맛있지? 너무 쫄깃쫄깃하다. 아까 뱃살 드셨잖아요. 네. 속살. 속살? 너무 섹시하네. 이 15초 지나서 먹었어. 너무 맛있어. 리액션 더 할게요. 방어의 식감에서 조금 더 쫄깃한 느낌. 도저거처럼 종이 풀어. 진짜 맛있어. 아까보다 훨씬 느끼하고 풍미가. 가격이 어, 비싼 게 맛있네. 우와. 감사합니다. 오, 진짜. 우와. 멋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행복하다. 와, 진짜 맛있다. 여기 이제 지금 풀리면 배가 너무 불러. 저희 밥 지금 다 먹고 친구들이랑 내일 라운딩 가기로 했는데 그 전에 너무 오늘 그냥 자기가 아쉬워가지고 스크린 치러왔어. 뭔가 제가 요즘에 골프 치는 게 너무 재미가 들려가지고 골프 친 지 지금 한 2년 정도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뭔가 골프 치는 게 진짜 너무 재밌는데 소중해서 좀 어색해할까봐 그동안 안 보여드리다가 뭔가 골프 치고 노는 거를 조금씩 궁금해하고 저랑 좀 이런 부분이 잘 맞는 소중이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담아볼까 합니다. 스크린이 진짜 재밌어요. 못하지만. Ready? 오, 이렇게 잘 맞아? 저도 이놈 때문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무 진심이 돼버렸어. 내가 너무 골프 치는 거를 많이 안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 정도로 좋아하는지는 잘 모를 것 같아. 그치. 근데 나 진짜 진심이잖아. 송범이가 요즘 이렇게 까매진 이유가 골프 때문이거든요. 원래는 운동선수여서 까맸던 건데 지금도 운동선수지 뭐. 오, 너무 폼이 예쁘다. 오, 잘 쉬는데? 이렇게 똑바로 가? 오, 홈 미쳤다. 홈 미쳤다. 아이언 한번 때려보고. 너무 어렵더라고, 아이언. 와, 주영이 대박. 나 이거 보내주면 안 돼? 오, 이거 봐. 대박. 우와, 언제 다 찍었대? 나는 며칠이? 승희, 우리랑 30m밖에 차이 안 나. 우리 전략적 플레이 해보자. 와. 소중이들이랑 이런 데 와도 재밌겠다. 스크린 하나.
오! 오, 왕상규. 아니, 나 근데 왜 상규치는 긴장이 되지? 둘이 라이벌이라서. 라이벌이라. 성범 투혼 할 거야? 어, 이거 그냥 가볍게? 투혼 찬스. 오. 오. 대박. 이걸 찬스요? 오. 아, 여기 이 정도. 아, 근데 나도 뭔가 삼겹처럼 될 것 같은데. 어, 좋다. 괜찮아. 너무 떴다. 그래도 쓰리. 판은 할 수 있겠다. 골프 왕상규, 만회샷. 골프 왕상규가 아니라 골프 왕상규. 왕씨야, 지금. 오, 왕상규. 오~ 아, 온, 온. 오, 잘했는데? 오! 오, 이지 버디 하겠다. 나, 이지 버디. 와우. 어, 나다. 오, 어. 어, 뭐야? 어, 뭐야? 하다, 하다. 아, 이거 딱 땡긴 거, 땡긴 거 그대로 왔다. 우와, 뭐지? 아, 나 잘못했는데. 완전 잘못쳤는데? 어, 들어갔다! 와! 와, 진짜 기분 좋겠다. 기분 좋지? 여러분, 집으로 복귀해서 이제 씻으려고 해요. 씻는 과정들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이 메이크업이 너무 잘 돼서 지우기 아깝지만 어쨌든 오늘 또 약간 메이크업을 이렇게 조금 진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하게 했을 때 클렌징하는 방법을 찍어볼 건데 지금 너무 귀찮거든요, 씻기가. 일단은 클렌징 하기 전에 옷 갈아입고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잠옷을 갈아입고 왔고요. 클렌징을 해주기 전에는 이렇게 머리를 깨끗하게 싹 묶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 머리가 클렌징을 좀 방해하고 이러면 그 물기가 묻으면서 트러블이 날 수 있어요, 헤어라인에. 이런 헤어밴드 완전 필수템. 일단은 제일 먼저 렌즈를 빼줄게요. 퀭하게 렌즈를 빼줍니다. 제가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메이크업 지우기 귀찮을 때 쓰는 아이템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마스카라 리무버. 제가 이 아이 리무버를 따로 쓰기는 하는데 아이 리무버를 쓰면 이런 속눈썹 같은 거를 뗄 때 오랫동안 이렇게 지그시 불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걸 기다릴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이 마스카라 리무버를 꼭 쓰거든요. 브랜드는 딱히 안 따지고 그냥 올리브영에 검색해가지고 있는 거 쓰는 편인데 밀크터치 올데이 슈퍼 멜팅 마스카라 리무버. 이런 게 좋은 게 여러분, 사실 마스카라 리무버지만 이런 아이라인 같은 것들도 다 지워져요. 근데 제가 오늘은 젤 아이라이너로 그리고 막 점막을 채우고 막 이런 건 아니어서 이 속눈썹을 붙여준 이 점막 라인 있죠? 여기에만 이렇게 살짝 묻혀주면 될 것 같아. 이건 진짜 여행 갈 때 필수템. 진짜 여행 갈 때는 이 마스카라 리무버랑 클렌징 오일 딱 하나 챙겨가면 딱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리벤아이 리무버는 키스미 아이 젠틀 오플 리벤아이 리무버. 리벤아이 리무버도 딱히 사실 막 그렇게 브랜드를 따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리벤아이 리무버는 그냥 무조건 이런 세정 잘 되는 거 위주로 쓰고, 이런 리벤아이도 중요하지만 피부 메이크업 지울 때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피부가 너무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안 좋았던 과거에. 그래서 이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엄청나게 클렌징을 좀 까다롭게 하고 있어요. 리무버 꼭 써야 돼요. 리무버 안 쓰면 아시죠? 제 속눈썹 다 뽑히는 거. 안 그래도 속눈썹이 얼마 없어가지고 요 남은 속눈썹들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지금.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1차 클렌징 제품으로 피부 메이크업을 먼저 지워줄 건데, 보통 제가 1차 클렌징 제품으로 많이 쓰는 게 이 클렌징 워터 아니면 클렌징 오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는 이 오일을 썼을 때 약간 유분기가 많이 닦이지 않는 느낌이어서 오일 말고 이제 워터를 썼었어요. 근데 워터로 화장솜을 이용해서 또 계속 닦다 보니까 피부에 필요한 각질층까지 다 벗겨내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피부가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클렌징 워터 는 요즘 잘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요즘에는 오일로. 또 오일도 유분기가 많이 없고 순한 걸 찾으면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요 오일이랑 또 다른 오일도 많이 쓰긴 하는데 1소 클렌징 오일이 되게 유분감이 적고 산뜻한 느낌이라서 요거를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정리 1도 안 한 저희 집 리얼 화장대
여기는 안방이어가지고 거의 다 제가 쓰는 세면용품들만 있거든요. 폼클렌징은 저는 딱 요렇게 세 가지 종류를 많이 써요. 딥클렌징이 되는 폼클렌징이랑 또 젤클렌저 그리고 요런 효소클렌저 요렇게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메이크업을 제가 오늘처럼 진하게 한 날에 데일리로 제일 많이 쓰는 클렌징 폼이 이거예요. 여기 적힌 거 보이죠? 딥클렌징 만족도 100%. 제일 만족스러운 딥클렌징 폼이에요, 진짜. 여러분 제가 진짜 항상 피부 좋아지는 법 중에서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클렌징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예민한 피부인 만큼 폼클렌징도 때에 따라서 되게 많이 바꿔서 사용을 하는 편인데 제가 피부가 되게 많이 예민하고 조금 건조하다 싶은 날에는 젤클렌징 위주로 사용을 해주고 생얼일 경우에 되게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딥클렌징 폼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을 되게 진하게 했을 때나 골프를 치고 왔을 때 특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우리 피부는 매일매일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퍼스널 폼 클렌저? 내 피부 상태에 맞는 클렌저 선택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저는 좀 골프를 치러 되게 많이 다니는데 그럴 때는 메이크업을 안 하고 선크림만 바르는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되게 좋은 거는 선크림까지 세안이 되는 폼클렌징이라서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피부 좋아지려면 약산성 폼을 써라 이런 말들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피부 상태에 따라 물론 다를 수 있겠지만 무조건 약산성 폼을 쓴다고 피부가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저 같은 피부에도 피부가 진짜 안 좋았던 사람인데 약산성 폼을 썼을 때 오히려 노폐물이 다 제거가 되지 못하면서 피부 모공이 막히면서 피부가 더 안 좋아졌던 것 같거든요. 근데 또 그렇다고 무조건 또 딥클렌징 폼을 써라 이것도 아니에요. 딥클렌징이 되는 폼클렌징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오히려 그것들은 내 피부에 필요한 노폐물까지 다 세척이 되면서 내 수분을 다 아사가면서 좀 내 피부에서 더 갈증을 느껴 하고 유분을 더 내뿜는 그런 피부가 됐었던 적이 있고요. 진짜 이게 정말 제품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딥클렌징이 되는 폼클렌징은 진짜 믿지 않는 편이었는데 요거는 정말 오랫동안 제가 테스트를 해왔고 제가 세안을 하면서도 보여줄 건데 세정력이 강하다 하는 폼클렌징 중에서 가장 제 수분을 아삭하지 않았던 그런 폼클렌징이었어요. 여름에 우리가 땀이랑 피지가 폭발하잖아요. 진짜. 근데 그럴 때는 약산성보다 약알칼리성 제품을 쓰는 게 더 피지나 유분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래요. 이 제품이 너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강한 알칼리성이 아니라 pH 9에서 11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약 알칼리성이거든요. 그래서 피부 자극이 정말 최소화되면서 세정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진짜 뭔가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진 딥클렌징 폼이에요. 폼클렌징 보통 딥클렌징 제품 사용하면 되게 피부가 뻑뻑해지잖아요. 근데 얘는 보송해져요. 딥클렌징 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차이인지 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이 안에 노폐물을 빼면서 수분을 채워줘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정말 이런 딥클렌징 폼을 고를 때 더 신중하게 하는 편인데 진짜 얘는 내 수분을 다 아사가지 않아서 너무 좋아. 이건 써봐야 돼, 진짜. 일단 여러분 제가 바로 사용을 하기 전에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1차 세안을 먼저 해줄게요. 요 1소 클렌징 오일도 유분진 그런 느낌이 많이 없고 되게 산뜻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가볍게 닦아내줄 때 너무 좋아요. 클렌징 오일을 쓰더라도 사실 클렌징 오일만으로 메이크업을 끝내는 거는 메이크업이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잖아요. 뭔가 저는 클렌징 오일을 항상 사용할 때는 이런 손에 있는 온도를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어느 정도 걷어내준다는 느낌으로 사용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게 궁합이 되게 좋은 게 어쨌든 클렌징 오일이 내 피부에 가장 자극이 적은 클렌징 방법이잖아요. 그럴 때 이 딥클렌징 폼을 사용하면 가장 궁합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클렌징 오일이 다 씻어내주지 못한 진짜 피부 속까지 들어간 노폐물들을 다 닦아내주는 느낌. 이렇게 물로 유화해서 한 번 더 오일을 닦아내줍니다. 여러분 보시면 클렌징 오일을만 사용해서 1차 세안을 한 상태의 피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렇게 뭔가 코 옆에 이런 피지들도 그대로 올라와 있고 특히 이 부분이 되게 심하거든요? 보이죠 여기? 그리고 피부도 되게 많이 지금 붉어져 있고
이런 볼. 엄청 지금 되게 깨끗하지 못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요 딥클렌 제품을 사용해주면 진짜 너무 잘 져요. 여러분, 요 해피버스의 딥클렌징 폼이 메이크업부터 선크림까지 되게 꼼꼼하게 닦아줄 수 있는 기술력이 요 폼 클렌징의 제형 때문인데, 혹시 이게 다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입자가 진짜 쫀쫀하고 곱거든요? 요 안에 엄청나게 미세한 알갱이가 있는데 사실 육안으로 보기 되게 힘들 정도로 엄청 작아요. 이 폼 클렌징의 입자가 모공보다 100분의 1이나 작대요. 그래서 요 마이크로 미셀라 입자가 내 피부 속까지 들어와서 진짜 꼼꼼하게 피부를 씻어내주거든요. 사실 데일리 폼으로 써도 진짜 괜찮아요. 이게 거품이 진짜 잘 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 피부가 되게 많이 예민하다? 그리고 나는 조금 더 딥클렌징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거품을 더 많이 내서 부드러운 생크림 같은 느낌으로 폼 클렌징 하시면 진짜 좋아요. 진짜 이게 거품만 내봐도 이게 입자가 얼마나 좋은지 느껴지거든요. 보이시죠? 엄청 입자 본 거 느껴지시죠? 보이죠? 진짜 이 부드러운 거. 짜잔. 이렇게 지금 세안을 하고 물기를 다 닦은 상태예요. 아까 클렌징 오일만 사용해서 세안을 했을 때랑 폼 클렌징을 사용해서 세안했을 때랑 피부 톤부터 지금 다르지 않나요? 차이 진짜 많이 나. 엄청 지금 뽀얘졌어. 진짜 대박이죠. 피지들도 얼만큼 제거가 됐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안을 해주고 이제 기초를 바로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토너 패드 먼저 결정분하고 닦아내주고 진짜 뽀얘졌다 피부.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추가한 단계가 있거든요. 이런 물 토너 바르기. 물 토너랑 크림 스킨. 요거에 지금 푹 빠졌어요. 이 물 토너 단계를 생략하면은 피부가 엄청 지금 땡기고 막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환절기가 되어가서 그런가 봐요. 요거는 을라주에서 이번에 출시되는 신제품인데 리얼 히알루로닉 토너라고 앰플이랑 썼을 때 궁합이 진짜 좋은 토너인데 기초 단계 부스팅 해줄 수 있는 느낌의 토너라고 해야 되나? 되게 기본에 충실한 그런 물 토너예요. 진짜 가벼워서 이렇게 가볍게 첫 번째 단계 써주기 너무 좋아요. 와, 요즘 골프를 너무 쳐가지고 피부가 엄청 상했어. 제가 피부 탈까봐 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원래 골프 시작하고 저는 다 포기했어요, 진짜. 팔 탄 거 보이시죠, 여러분? 시계 자국 생기고.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오늘은 딥클렌징을 해줬으니까 딥클렌징을 해준 날에는 수분 위주의 기초 제품들을 써줍니다. 웰라주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 이거로 써주고 이렇게 클렌징하고 기초를 하는 게 내 피부를 다 비워내고 나만의 레시피로 색칠을 해가는 느낌? 또 사실 기초 제품이 막 정해진 것만 쓰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장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많은 종류의 기초가 있어요. 그래서 계절마다도 되게 많이 바뀌고 정말 고정템 빼고는 그 외에 기초 제품들이 되게 많이 바뀌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 피부는 매일매일 같을 수 없고 항상 달라지니까 그 계절과 그 상황에 내 피부에 맞게 되게 많이 바꿔서 쓰는 편인데 진짜 막 내가 조합을 쓰는 대로 또 찾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했을 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흡수를 충분히 시켜줬으면 수분이랑 레티놀 제품이랑 같이 쓰면 궁합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진짜 많이 쓰고 있는 레티놀 제품 이거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바운스 세럼 로션처럼 마무리를 해줄 거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얇게 깔아도 뭔가 크림으로 마무리한 것처럼 수분감이 정말 충분한 레티놀 세럼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은 이 모공을 깨끗하게 비워줬으니까 또 비워준 만큼 또 이렇게 탄력을 줘야겠죠? 이 비우고 그대로 냅두면 이게 처지면서 이렇게 세로줄이 생기거든요. 이걸로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또 너무 많이 하면 피부가 무거워해서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해주면 끝! 여러분, 제가 이 얼굴로 그 말을 하기 조금
웃기기는 하지만 제가 또 헤어밴드 처돌이거든요. 근데 이 헤어밴드도 진짜 너무 귀엽죠. 이게 문랩의 몰티즈랑 해피바스가 콜라보를 해가지고 나온 헤어밴드인데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이게 9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5,900원 할인 행사랑 함께 선착순 한정으로 리뷰 이벤트까지 진행이 된다고 해요. 얼른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 올령몰로 달려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또 구매를 하는 구매자의 입장으로서 이런 헤어밴드 같은 좀 실용적인 이벤트 선물을 주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링크도 더보기란에 남겨드릴 테니까 꼭 겟하시길 바래요. 너무 귀엽죠? 그러면 저는 이만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